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어 캐니입니다. 이제 완벽한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 하면 다이버 시계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미도의 오션스타 200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름다운 다이얼 컬러와 세라믹 소재의 우아한 조화, 그리고 80시간 리저브의 확실한 피지컬까지 가지고 있는 오션스타 리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선 빠르게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델명은 오션스타 200C고요. 케이스 크기는 42.5mm, 두께는 12.3mm, 무브먼트는 미도 칼리버 85토로 80시간 리저브를 가지고 있으며, 글라스는 양면 무반사 처리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방수는 20바, 무게는 약 187g, 스트랩은 다이버 익스텐션이 장착된 클라스프를 적용한 스틸 브레이슬릿입니다. 쇼핑백은 미도의 시그니처 컬러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외부 케이스 역시 같은 디자인이고요. 이 외부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내부 케이스가 등장을 하고요. 이 내부 케이스를 들어보면 하단에 뭔가 들어있는데요. 설명서와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뒷면은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네, 그럼 다이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건 바로 시원한 그린 컬러의 다이얼입니다. 특히나 다이얼에 세공되어 있는 파도 물결로 연상시키는 리플 텍스처로 처리되어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다이얼의 3시 방향에는 요일을 나타내는 창이 있고요. 바로 옆에 데이트 창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모델명, 오션스타와 칼리버 80, 무브먼트를 알려주는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덱스는 슈퍼 루미노바 처리가 되어 있어서 확실한 야광은 물론 어디서든 쉽게 다이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인성도 훌륭합니다. 12시 방향에는 트라이앵글 포인트가 있으며 나머지는 전부 라운드 형태입니다. 약간의 볼륨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죠? 네, 다음은 헨즈입니다. 사각형의 살짝 각진 모습이 어느 정도 이제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나도 실은 남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김수현 배우의 캐스팅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미도의 이미지란 말이죠. 초침은 전체적으로 날카롭지만 가운데 원형의 포인트와 함께 부드러운 감성 역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시계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초침이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크라운도 보실까요? 크라운은 스크류 푸쉬형이며 미도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버 시계의 기본이 바로 스크류 푸쉬형 크라운이죠. 케이스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브러싱 처리가 옆에 말끔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브러싱 마감의 퀄리티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섬세하게 피니싱이 된 케이스는 심미적인 만족감도 더해줘요. 네, 베젤을 보시겠습니다. 모델명 오션스타 200C에서 알파벳 C가 세라믹의 약자입니다. 즉 베젤은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세라믹 소재는 특유의 광택과 매끄러움으로 예술적인 컬러감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다이얼과의 조화가 완벽해서 마치 에메랄드를 손목에 올려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마감도 좋아서 기본기는 역시 충실하네요. 특히나 이 베젤과 완벽한 궁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양면 무반사 처리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죠. 이 글라스는 착용자를 이 시계의 다이얼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글라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맑고 투명한 글라스로 다이얼과 베젤을 번갈아 가면서 보다 보면 다이얼 속에서 마치 수영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브레이슬릿은 다이버 익스텐션이 적용된 폴딩 클라스프로 이루어진 오이스터 형식의 스틸 브레이슬릿입니다. 안쪽에는 유광, 바깥 부분은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폴딩 클라스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다이버 익스텐션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렇게 눌러줘서 사이즈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케이스백입니다. 케이스백은 오션스타의 마스코트인 불가사리가 있는데요. 모델명의 오션스타에 딱 맞는 엔그레이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시스루백이 아니라는 건데, 다이버워치의 내구도를 위해서라면 시스루백보단 이렇게 닫혀있는 이렇게 클로즈된 케이스가 훨씬 더 낫겠죠? 확대해보시면 주변의 방수 기능이라든지 모델 넘버, 로고, 사파이어 크리스탈 사용 유무 등이 세공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 역시 오토매틱에서 중요한 요소겠죠? 오션스타는 에타 C07 621을 베이스로 한 미도 칼리버 8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80시간의 리저브를 자랑하는 이 무브먼트는 중간 가격대 시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피지컬과 신뢰성, 그리고 파워 리저브 시간을 자랑합니다. 이 시계가 100만원 초반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브먼트 부분에선 정말 깔 게 없어요. 참고로 해밀턴사의 H-30 무브먼트도 이 에타 무브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카키 에비에이션 및 카키필드 데이데이트에도 탑재되어 있는 무브먼트와 동일한 겁니다. 네, 시계의 착용법도 단순합니다.
이렇게 차주고요. 바로 클라스프를 닫고 이 미도 로고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눌러주면 끝입니다. 보통 다이버 시계 같은 경우에 이제 방수가 좀 많이 되는 30바 정도 되는 것들은 여기 이렇게 프로텍션이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따로 없고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그만큼 빨리 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 충격을 받으면 혹시 빠지지 않을까 조금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네, 평가를 하자면 오션스타 200C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만원대 다이버워치 중 최고의 선택. 물론 시계라는 게 개인적인 취향을 타다 보니 절대적인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오션스타 정도면 이 가격대에서 최고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론진의 하이드로 콘퀘스트 쿼츠가 뭐 가격대도 비슷하니까 론진의 브랜드 헤리티지로 밀고 나가면 마니아층이 있어서 뭐 견줄만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미도의 세라믹 소재와의 완벽한 조합, 동급 최강의 무브먼트는 이 가격대에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디자인의 훌륭한 마감의 케이스, 베젤, 브레이슬릿 퀄리티, 그리고 무려 80시간 리저브까지. 흑세치 같은 저가 다이버워치에 이제 입문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세컨 다이버워치로 선택하시기에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청판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들 중에 청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미 청판 시계를 많이 산 상태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녹색의 다이버워치를 사보자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완벽한 시계란 없죠? 저도 사실 단점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굳이 뽑자면 브레이슬릿의 이제 클라스프 끝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해서 망가지진 않을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티스의 C스타 1000 크로노그래프는 폴딩을 한 후에 이렇게 2차 잠금 장치까지 확실하게 붙어 있죠. 그래서 100% 안정감을 주는 반면에 미도 오션스타는 이게 없어요. 즉 분명 브레이슬릿의 튼튼함에서는 티스한테 약간은 밀린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사항에 가까운데요. 베젤이 세라믹 소재로 되어 있는 만큼 스틸 및 알루미늄 소재와 비교해보면 매끄럽고 반짝거려서 예술적인 감성이 느껴지지만 그만큼 물리적 충격에는 스틸보다 약해서 주의가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미도의 오션스타 200C를 구매해도 되냐?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예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녹판보다 청판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판을 사셔도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판도 아주 예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트리뷰트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물로 보고 시착을 해본 결과 저는 200C가 확실하게 마음이 굳어졌거든요. 하지만 트리뷰트도 분명 매력 넘치는 시계이기 때문에 지갑이 뭐 허락하신다면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도의 오션스타를 리뷰해보았는데요. 올 한해도 많이 더울 텐데 시원한 디자인의 미도 오션스타와 함께 화끈하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리뷰어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